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많이 관심을 갖고 어떤 종목을 많이 검색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런앤런은 모든 코너마다 이제 공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니까요. 한 코너 한 코너 좀 빠짐없이 잘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군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지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현대바이오입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슈가 이번 주 시장을 완전히 송두리째 휘흔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선별적인 수급이 유입되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해서 연구 성과를 한 7일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진단 키트 관련주, 그 다음에 치료제 관련주, 뭐 백신 관련주, 네, 이런 섹터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진단 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진단을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백신이나 치료제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오미크론의 분석이 한 2주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아직은 오미크론이 어떻다 저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오미크론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이슈인데, 반면에 전파력은 훨씬 더 세다라고 이제 또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려스럽죠. 하지만 아직은 표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막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추가 백신 개발까지 아마 이어져야 될 겁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맞았었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오미크론에는 좀 약하다라는 분석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바이오는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생겨서 뭐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이런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소외에서 약간씩 풀려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오미크론으로 다시 받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도 오미크론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진단 키트와 백신 치료제 중에 고르자면 저는 백신 치료제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줍니다. 그래서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제약바이오주를 주말 동안 한번 찾아보시면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후성입니다. 후성 참 좋은 모습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뭐 차익실현 매물도 조금 나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저점을 찍고 꾸준하게 진짜 아주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후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모멘텀이 좋죠. 일단 전해질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유가도 올라가고 농산물도 올라가고 뭐 별의별 이제 제품 가격도 올라가고 이제 음식료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그럼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를 어떤 업체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 팁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후성을 끌어올렸었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전해질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차전지 시장의 성장 뭐 말할 필요 없죠. 이 시간을 통해서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후성하면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탄소 배출권. 국내 대표적인 탄소 배출권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탄소 배출권 가격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섹터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었던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좀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의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관심을 좀 확장시켜서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검색 상위에 대표적으로 좀 랭크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온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온 시스템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공조 부분, 강점을 가진 업체로서 성장성은 상당히 좋은 업체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기대감으로 부각됐었던 건 뭐죠? 네, 매각 기대감입니다. 이 매각 관련된 불투명성이 좀 커지고 또 원상차 판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잘 안 되다 보니까 완성차 업체의 흐름이 지지부진했고 관련해서 부품주들도 어때요? 같이 이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일 수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번 매각을 통해서 뭔가 모멘텀에 대한 변화, 모멘텀에 대한 개선을 좀 꿰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한온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조장치 부분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일본의 닌에게 매각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이 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뭐 어쩌다 저렇다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근데 매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주가가 워낙에 많이 밀렸고 이제 갭상승 출발 후에 또 장대음봉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서 지금은 뭐 가격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바닥을 잡고 완만한 반등까지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주가 추세적인 상승을 보이는 시기는 언제일까? 바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완화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부터 자동차주는 완전히 상승 추세를 보일 건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은 자동차 관련주를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당장은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당장은 워낙에 무겁고 불확실성이 있고 실제로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차량 판매량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 둔화 리스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오미크론 확산도 자동차주에는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한참 동안은 눌리겠지만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한온 시스템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이십니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지금 자동차주를 보시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실 분들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인데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시에 고평가 논란, 지금 IPO하는 기업들 보면은 어차피 상장하고 고평가 논란 없는 기업은 없어요. 그래서 상장 이후에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가가 밀렸다가 재반등하는 그런 모습들 자주 나타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군들은 이게 적정 주가다라고 파악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풍부한데 당장의 이익은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에 대한 성장성에 얼마의 프리미엄을 줄 것인가 이거는 너무 주관적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마치 제약주 같은 거죠. 제약주는 실적이 비교적 잘 안 나와요. 하지만 PER 같은 게 50배, 100배, 200배짜리도 많아요. 그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신약의 가치, 임상의 가치. 너무 주관적이에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찾기가 어렵죠. 이걸 다시 말하면 뭐죠? 사실은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초보자분들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종목을 먼저 선택하고 그런 종목을 많이 매매하시다가 조금 더 익숙해지셨을 때 성장주, 뭐 PER 높은 종목,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손대시는 게 좋거든요. 주식 처음 하실 때는 너무 이제 성장성만 크게 부각되는 이런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실적내는 종목으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일단 카카오페이는 그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결정된 부분이 또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것은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확실히 좀 튼튼한 기업으로 보는구나 라는 공식적인 인정 효과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큰데 자금 유입이에요. 어차피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라든지 여러 자금들은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자금들이 코스피 200 안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을 늦겠죠. 종목이라는 게 사면 어때요? 하죠. 사면 올라갑니다. 팔면 떨어지고 사면 올라오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 그죠? 요 두 가지 효과를 보시면 코스피 200 편입과 편출이 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해도 단기간에 좀 슈팅에 대한 부담감은 있죠. 지금 차트도 보시면 고점을 찍고 이제 살짝 꺾이려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추가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당장 접근하기는 어렵다. 뭐 지금 카카오페이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시면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반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다.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SK스퀘어입니다. SK스퀘어가 뭐지?
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장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이죠. 그럼 신규 상장 중가? 네, 요 기업은 SK텔레콤에서 인적분할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K텔레콤은 기본적으로 통신주인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SK텔레콤이 인적분할했어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이 없는 분할인데 인적 분할은 아니죠. 인적 분할은 완전히 이제 사업부가 나뉘는 분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SK텔레콤이 이제 SK텔레콤은 통신 사업에 집중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서 이 기업은 통신 외 다른 성장 사업에 집중. 그럼 이게 뭘까? 이게 SK스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SK스퀘어가 이제 11번가나 원스토어 이런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SK텔레콤이 이제 밑으로 SK하이닉스를 두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SK텔레콤은 통신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죠. 사실상 자회사로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는 이제 다 차치하고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만 해도 사실 엄청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으로 지금 부각이 됐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SK스퀘어가 이제 상장 이후에 몇번 급락을 하다가 다시 또 강하게 반등을 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도 SK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만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SK스퀘어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이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한 종목씩 살펴봤고요. 이외에 더 다양한 종목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 저의 다양한 교육 자료 얻고 싶으신 분, 그리고 장중에 정확한 시황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장중에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이라든지 업황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종목 관련된 정보들, 저희 풍부한 교육 자료들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많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